네, 그동안 제가 했던 역할들이 주로 좋은 옷이나 다양한 옷을 많이 입어본 역할이 없었는데, 뭐 다음 작품에서는 거쿤캅, 사와디캅, 폼라쿤, 사와디캅, 정혜인캅. 네, 안녕하세요. 민트 구독자 여러분, 배우 정혜인입니다. 저는 지금 1400일인가요? 거의 그 넘는, 이렇게 정도 된 것 같은데, 되게 오랜만에 태국에서 팬미팅을 하러 지금 왔고요. 오늘 막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요즘에 그 제가 촬영 작품을 안 하고 쉬고 있는 텀이 제일 데뷔한 이후 가장 긴 시간을 갖고 있는데, 요즘에는 운동에 좀 건강에 좀 관심이 많아서 운동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골프에 취미가 생겨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했던 역할들이 주로 좋은 옷이나 다양한 옷을 많이 입어본 역할이 없었는데, 뭐 다음 작품에서는 그래도 뭔가 다양한 옷을 입어볼 수 있는, 그리고 좀 깨끗한 옷을 입어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보고 싶네요. 우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여기 팬분들의 그 되게 온화한 미소가 가장 인상 깊었고요. 이곳은 참 그 미소의 나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다 되게 친절하고 되게 젠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공항에서부터 사실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친절한 사람들과 그리고 휴양지, 맛있는 먹거리 이렇게 떠오르네요. 예, 팬미팅을 가장 먼저 하고 싶고요. 그래도 내일 팬미팅, 되게 오랜만에 하는 팬미팅이니까 팬분들과 즐거운 시간,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우선 제가 그동안 10주년을 기념해서 하는 팬미팅이다 보니까 그동안의 10년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코너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발전된 저의 라이브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래된 노래랑 모래알갱이, 다 그때마다 다른데 요즘에 저스틴 비버 노래 좀 많이 듣고 있어요. 없으면 안 되는 세 가지 아이템: 핸드폰, 여권, 지갑, About Time, 다크나이트, 베테랑. 웃는 이모티콘이랑요, 그 눈에 별표 있는 이모티콘이랑, 그리고 웃는 이모티콘인데 이렇게 뒤집어진 이모티콘이요. 저는 사실 시티 투어를 제일 좋아해서 방콕은 일단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푸켓? 휴양지. 근데 저는 휴양지도 좋은데 도시가 더 좋아요. 그래서 여기 그 방콕에 있는 뭔가 길거리 야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데도 가보고 싶고, 좀 편하게 돌아다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똠양꿍이랑요, 망고밥? 그거 망고밥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땡모반, 거쿤캅, 사와디캅, 폼라쿤, 거쿤캅.